양손에 한 분씩 모시고 옵시다. 예. 할렐루야. 예. 저도 요새 하여튼 새벽에 설교하고 저녁 때 설교하고 뭐 하여튼 설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8번째 강의 시간으로 믿음의 영웅 시리즈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을 산 믿음. 오늘 제가 설교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을 산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영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셨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무엘서 강의할 때 다윗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 금요일마다 오늘은 하루에 한 시간에 다윗의 믿음과 인생을 좀 응축해가지고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좀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잘될 나무는 뭐부터 알아요? 떡잎부터 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만성도 있습니다. 대기만성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 속담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사울왕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끝이에요. 끝. 망합니다. 결국은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그걸로 가는 거죠. 이 사울이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왕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왕위를 폐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정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말하기를 저기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 가면 아들들이 있다.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여튼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좀 불러주셔 그랬더니 아들이 8명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이 참석을 했어요. 막내 아들은 양치느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7명의 아들이 딱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었는데 어우, 성경에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고 아, 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큰 선지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외모만 보면 겉모양만 보면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아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이 집에 그럼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아예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다윗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순전히 외모만 본 거죠. 외적인 조건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평가할 때 뭘로 봐요? 껍데기를 보잖아요. 우리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보지만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외모, 에? 피지컬이 얼마나 이게 괜찮으냐? 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직장은 어디냐? 에? 집안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 우리가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중요한 결정을.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큰 실수를 할 뻔해.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딱 보세요.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외모를 봐요 안 봐요? 예, 우리나라는 정말 외모를 많이 보는 사회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뭘 해도 이뻐야 돼. 하여튼 운동을 해도 이뻐야 돼. 골프를 쳐도 이뻐야 돼. 테니스를 쳐도 이뻐야 돼. 예? 뭘 해도 이뻐야 돼요. 얼짱이래야 돼. 남자는 키고 잘생겨야 돼. 예? 그래서 뭐 옛날에 막 1m 80이 안 되는 사람은 루저라 그래가지고 막 사회 문제가 됐어요. 어? 1m 80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루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외모를 보고, 하여튼 외모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도 다 외모를 봐. 외모를 봐.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 근데 이 압구정동에 가보면은 그 길거리 쫙 다 성형외과 병원이야. 여기가. 이 사회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여학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학생들도 다 해요. 남학생들도. 에? 왜? 외모가 번뜩돼야 취직도 잘 되고 눈에 잘 든다는 거예요. 에, 우리도 그런 죄성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 다 껍데기를 보고 평가를 하고,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내리깔아 무시하고, 자기보다 조금 위인 것 같으면 또 거의 열등의식 느끼고, 참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아주 독특한 외모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신묘 막측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기 있는 사람은 쳐다보고 열등식 느끼고, 왜 여기 있는 사람 쳐다보고 또 내리 깔아보고, 아유 이 얼마나 안심한 사람이에요. 그럼 불행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신묘 막측하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거울 보고 항상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정말 거울 보니까 신묘 막측하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행복해져요. 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면 엘리압이 왕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봐요? 중심을 봐요. 그 마음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외모로 볼 때는 훨씬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봐요. 중심을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봤다 그랬는데 도대체 다윗의 중심은 뭘까요? 뭘 보셨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시를 짓고 거기다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고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취미이고 주업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서 다야. 제일 인생에 재밌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재밌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일상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 너무나 공사가 다망하면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주일날 한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뭔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 집중하라 그랬어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가지치기하고 정리하라 그랬어요. 다윗의 삶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는 일, 아버지가 하라고 준 일, 집안일, 양치는 일. 그럼 이 얘가 양치면서 할 게 뭐 있어요? 노래하고 시 짓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과 양치는 일.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을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집, 직장, 교회. 그리고 취미생활 조금 하세요. 취미생활도 조금 하시는데 여가생활도 조금 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나머지들은 좀 가지치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여러분 젊은 청소년 청년 이때 목동입니다. 예? 수많은 밤을 혼자 양들과 함께 지새울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세월을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밤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윗은 그 외로움과 고독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아 외로워. 아 고독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때 누구와 교제하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아, 외로워야 하나님과 교제하지.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고독해야 하나님 찾습니다. 그때로는 하나님 외롭게 하고 고독게 해요. 고독하게. 다윗은 그 외롭고 이 고독한 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고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8편이에요. 때로는 목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도 쓰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에다 곡을 붙여서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매일 밤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20도 안 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여러분 벌써 될 놈은 떡잎부터 아는 거예요. 그 나이부터 하나님밖에 모르네. 다윗의 이런 이 찬양과 시와 기도의 영성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나타나요. 이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나중에 사울왕이 악신이 들리지 않습니까? 악신이 들렸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처럼 막 예언도 하고요, 군대를 모아서 저 적군들을 때려 부수기도 하고요, 대단했어요. 그러다 죄를 짓고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악신이. 그래서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하니까 대낮에도 무서워 막 어때요? 벌벌 막 떨어요. 신하들이 느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두려움 떨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누구를 추천했어요? 저기 다윗이라는 저 사람, 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불러다 수군과 비파로 찬양하면은 이 병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왕 앞하여서 탁 그 양을 칠 때 불렀던, 밤에 찬양했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수군과 비파로 탁 하나님 찬양하니까 이 찬양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사울왕에게 들린 악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성이 그 정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마귀에게 찐들려 살지 말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정말 영성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에 침체가 옵니까? 왜 그렇게 기쁘던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옵니까? 왜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왜 그렇게 사랑스럽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꼴도 보기 싫고 다 미워집니까? 왜 그렇게 평안하던 마음이 불안해지고 짜증스러워집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중심. 틀림없이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마음 깊은 곳, 신앙의 좌소에 문제가 생겼음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깊이 갖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경건 생활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서서히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사울처럼 돼요.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백주 대낮에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원초적으로 하나님 떠났을 때 생겼던 마귀가 준 불안이 조성됩니다. 불안해요. 두려워져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지, 예배드리고 있는지, 찬송하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매일매일 주님과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틀림없이 100% 거기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무너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때 가졌던 기쁨도 평안도 즐거움도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계속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찾아 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살아요.
주님을 붙잡아.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우울증도 사라지고 강박증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을 꽉 잡고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질병이 다 치유되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몰려와요. 나만 기쁘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찬송하니까 그 사울에게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 만나서 함께 대화할 때 그 사람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예? 하나님이 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라. 아, 이 사람만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야. 물론 다윗도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잘 알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조금 인간의 연약함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꼭 합했을까요, 여러분? 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딱 들게 살았을까요? 어려서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 쓰고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늘 만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써요? 다윗을 쓰는 거예요. 한낮 집에서도 천도꾸레기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목동인데 뭐 출세하리라고 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개 중심을 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봐요. 하나님은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아니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을 뿐이.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세요. 그러나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밖에 모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께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복 주시고 위대한 일을 해 나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에서 열자마자 뭐 배웠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너와 네 아들들이 나를 경멸함으로 내가 그들을 경멸하겠고 사무엘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사무엘에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겨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첫째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건 뭐냐?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사람인데 골리앗과 싸울 수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산속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나와서 망신 주고 모욕하는 소리를 계속 소리 질러도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히 싸우러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 저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요 그다음 눌러보세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면서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해? 내가 너와 오늘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겠다.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싸우러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아이 있더라도 자기가 싸우다 칼에 맞아 죽더라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애인하고 캠핑을 갔다가 캠핑을 갔는데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텐트 속에 애인하고 있는데 쳐들어와서 애인을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한 명이고 저쪽은 많은데 애인을 지키려고 싸우다가 한 사람 칼로 찌러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재판에 됐는데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 판결. 그 수많은 깡패들이 왔는데 어떻게 혼자 거기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예? 딴 놈 같으면 도망가 버렸을 텐데 누구를 지키려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지키려고. 자기 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싸우다 자기가 이길 수가 없죠. 그 많은데. 그러나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싸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녀석이에요. 그 도망간 놈도 있어요. 도망간 놈도. 예? 그 놈은 절대 사귀면 안 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평생 동안 남편한테 밤마다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아마. 예? 그거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 불타는 불덩어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로 가 있는 이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물어봤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세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를 사도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구원한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뭘 먼저 점검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목숨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걸 확인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게 오늘부터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숨도 지켜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보다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엉뚱하게도 사울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아가지고 영웅이 돼야 되는데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을 도망댕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에만 가면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신고를.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지지질 흘리면서 미친놈 신용까지 해가지고. 예? 그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저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아닙니까? 왜 저 사람 받아줍니까? 죽여야지. 블레셋 신하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침을 지지질 해서 왕 앞에 가서. 그때는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한테 데려올 놈이 없어 저 미친놈을 데려왔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댕겼다고요. 도망을 댕겼어요. 10년 이상을 도망을 댕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두 번이나 맞이하게 돼요.
첫 번째 기회는 사울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아주 충성심이 강한 부하들 400명과 함께 그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이 점에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다가 갑자기 지가 말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 속을 해피려면 기어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들어와서 딱 거기 앉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 딱 죽이면 어떻게 돼요? 쉽게 도망자 신세에서 면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입시다. 찬스입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무 때나 팔아먹으면 안 돼요. 죽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릅니까? 다윗이 그럴 수 없다랍니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짝 가서 옷자락만 탁 잘라봐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탁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그 옷자락 조금 잘라왔는데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죄를 짓고 있지만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하들을 죽이려 하는데 못 죽이게 하고 옷자락을 잘라왔을 뿐인데 옷자락을 자른 것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윗이 탁 죽였으면 자기에게는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자기는 왕이 되는데 도망자 신세를 면하는데 언제 저 사람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자기의 이익보다 다윗은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회는 십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댕깁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니까 거기다 이 야영을 했어요. 3천명이 이렇게 있고 왕은 가운데 자고 3천명이 이제 왕을 보호하면서 잠을 자는데 다윗이 아비새하고 부하들하고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네. 다 자고 있어요. 그 충성을 맹세하던 군사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랑 내려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다윗 형님 죽여버립시다. 내가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자고 있는데 그 아비새는 어마어마한 장사예요. 장사 장군이에요. 창으로 그냥 한 방에 보내겠습니다. 한 방에. 그럼 이거 하나님 주신 귀 아닙니까? 아 그럼 형님이 말이죠. 왕이 될 텐데 죽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못 죽이게 하고 물병 하나만 또 가져갑니다. 물병 하나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6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여기서도 한 방에 보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자기의 이익과 유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저 사람을 치더라도 누가 치셔요? 하나님이 치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치세요. 여러분이 치는 거는 여러분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그 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중에 사울을 하나님 치셨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세요. 다윗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손쉬운 방법일수록 조심하십시오. 손쉽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조심하세요. 사탄의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매우 매우. 우리는 그럴 때 너무 손쉽게 돈을 벌고 손쉽게 뭘 얻을 수 있을 때 거기다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까지 갖다 붙이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예?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 나중에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도 여러분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헤브론 시대 7년 동안 10개 지파는 다윗과 맞서서 전쟁을 했어요. 7년 동안. 예?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거기서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누구예요? 개인적으로는 장인이에요. 장인어른 페르나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장인을 죽이고 자기 나라의 왕을 죽인 역적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야 죽이면 왕이 돼.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손쉽게 뭐를 얻을 수 있거나 뭐 일확천금이거나 이런 것은 다 함정일 확률이 농후해요. 농후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여도 쉬운 게 눈에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복받은 비결이에요. 비결. 여러분 눈앞에 막 보입니까? 뭐가? 돈 벌 길 막 보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인생의 최우선권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인생에 최우선되는 게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자,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고 이 정리한 거예요. 몇 가지만.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군사도 조직해야 되죠.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7년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치도 해야 되죠. 정치도 해야 되지. 조직도 해야 되지. 행정체계 만들어야 되지. 경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왕이.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일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는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에게.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딨냐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잊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잘 보호하고 계셨지만은 그 언약궤를 찾아서 어디 있다는 걸 수소문해가지고 물론 한 번은 잘못 가지고 치료에 실고 다 실패도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성으로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거기다 모시는 일을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로 하겠다. 그 여러분 다윗의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정치를 잘해서 존경받는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법궤를 가져왔겠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면서 뭘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여러분 대화의 첫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성문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춤을 막 왕이고 뭐고 체면 다 집어던지고 춤을 덩실덩실 바지가 훅 내려갈 정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쁨을 노래한 노래가 시편 24편입니다. 7절 10절에 보면 우리 금요일날 부르는 찬송이에요. 찬송 가사예요.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이 성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자식, 그게 여러분의 겁니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들어오는 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영광의 왕이 이 성으로 지금 누가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가 왕이 들어가는 왕의 행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면 성문이 어떻게 해요? 쫙 열리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문들아 문을 열어라. 우리 금요일 부르잖아요. 기억나시죠? 금요일에 오시는 분. 요번 금요일에 부를 때는 이 가사가 뭔지 알고 불러야 돼.
그리아 가사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 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찬송 부르면서 딴 생각하면서 찬송 불러요. 딴 생각하면서 내용을 모르면. 그 왕이 들어오는데 예? 문들아 문을 열지어다. 왕이 들어갈 때 큰 문을 열고 큰 행렬이 들어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라. 지금 그 행렬로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면서 이 성의 왕은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다윗이 다스릴 때가 잘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때가 잘 될까요? 뭐 우문이었 다윗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다윗 시대가 최고의 천하 태평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정치하려고 그랬으면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왕위를 양보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누가 여기를 침범하겠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시는데 오늘 전쟁에 능하신 주시로다. 예? 전쟁이 매일 전쟁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이 여기 왕인데 이 군대를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러분 인생을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악한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세상이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우선권을 언제나 누구에게 뒀다? 하나님께 뒀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 게 너무나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윗의 신앙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도 그럴 날이 곧 오겠죠?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갔습니다. 아,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왕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갔습니다. 어디다 쓰게 드리고 갔을까요? 성전 짓는데 전부 드리고 갔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소원이 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느 날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궁궐에서 탁 자는데 그 상하궁에서 어마어마한 침대에서 잘 거 아니에요. 탁 자는데 갑자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게 마음에. 왜? 자기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텐트 속에 있어요. 텐트 속에. 천막 속에 있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은혜로운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편안한데 하나님의 집은 과연 예? 편안한가? 예? 나는 풍족한데 하나님의 국가는 풍족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예? 자기 평생 소원을 하나 정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뜻을 이야기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 된다. 아, 전략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요. 이 공의로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짓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 참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모세에게도 그랬죠.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탁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쫙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몰라요. 그 땅을 쫙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께 기도하며 네 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이 제목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때리고 자기가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지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거 용서해 달라고 네 번이나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달라고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안 돼, 안 돼. 그 제목은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려워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 행동하고 잘 말해야 돼요. 내가 한번 그렇게 엄청난 그런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것이 없었으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죄를 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격이 안 되니까 못 짓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너무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못 짓겠지만 너는 평안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지만 네 후손이 네 자식에게 내가 짓게 하겠다. 물론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짓는 쪽으로 이제 오늘은 뭐 그런 설교를 안 하겠지만 연결이 되는데 그 자식 중에 누구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지만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다 준비를 하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바쳐요. 전부 다. 그게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29장에 29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재산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아멘. 먼저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확고하잖아. 이 천지 만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고백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건 좀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돈도? 정말이세요? 리얼리?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헌신을 이야기해요.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아,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멋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자기는 한낱 목동에 불과해. 목동에 양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양치다가 그냥 목동으로 죽었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낮고 천한 목동인 자기를 들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 권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 많은 물질을 다 주셨잖아요. 이거 다 누가 주셨다 그래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다 드립니다. 싹 다 드렸어요. 싹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친척들이 말이죠. 혹시나 다윗이 죽을 때 조금씩 이렇게 유산 남겨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 친척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윗을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시편에 나와요. 제가 몇 편인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까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그런데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싹 다 드렸어요.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셨다 그래요. 자기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 내 걸 드렸습니다.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의 손으로 나에게 주신 건데 이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도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드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옆에 갔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하나님 옆에 갔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그 손에다가 가득 채워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뭐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적신으로 왔습니다. 요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어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으세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죽을 때 빈손으로 또 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것들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빈손으로 갔는데, 여러분의 마지막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빈손으로 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에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다섯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인생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영혼